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네?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만에 쉬는 거예요. 지나친 노출로 통편집! 죽어 하다가 안 되면은 수저로 변경합니다. 공방처럼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건가요? 예. 테이블도 뭐... 다 만들 수 있고요. 식탁 기본이고 미용실 가면 이렇게 거울 붙여 있고 하는 드라이기 걸려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한 세 군데 해봤어요. 어디 어디요? 추어탕 PC방 미용실. 아, 나 신기해 죽겠어. 화살 만들 거. 깎고, 깎고, 또 깎고. 주걱 하나 만들자고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몇 분으로 편집될까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30초. 죄송합니다, 족장님. 본방송엔 30초가 아니라 아예 안 나갔습니다. 어허, 이번엔 돌? 글씨 쓰게. 글씨? 정글에 없이 저쪽으로 써야겠다고. 돌로 글씨를 쓰신다고요? 이건 리얼타임으론 도저히 방송 불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른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본방송에 8초는 나갔으니 주걱보단 낫네요. 국립공원 코끼리. 어, 코끼리? 저렇게 큰 동물이 나오면 편집될 리가 없는데요. 시동 걸고. 형 어울려. 말 듣는다. 걱정하세요. 정말 갔다 와. 안 마음에 안 드나봐. 주인이 아니어서. 터스 부리네. 야, 신기하다. 진짜 말로만 맨날 코끼리 뭐 코로 코끼리고 뭐 이런 거 했지. 아, 훈련 과정이라 아쉽게도 통편집 됐군요. 어제도 새우. 오늘도 새우. 내일도 새우, 새우, 새우. 손만 닦으면 오토매틱으로 잡아 올리니 영만족장이 잡은 새우만 어림잡아 1,000마리. 그래서 새우 잡는 기계 영만족장도 통편집! 자유시간 잘 사람 자고 모기장 바지로 그거 좀 만들고 자유하고 싶은 거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저렇게 다른 데 나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 왜 족장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구나. 족장님, 정글 스타일 그대로 계속 화이팅입니다. 정글의 톰과 제리, 안정환, 노우진. 저의 절친인 차두리 아니면 박지성 씨 아니면 뭐 섭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홈 씨. 나?
안녕.